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 이번에 레스폴 네. 3형제 가성비 3형제 시리즈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레스폴 트리뷰트, 레스폴 네. 스튜디오, 레스폴 클래식까지 모던 컬렉션에서만 뽑아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같은 장르의 곡을 연주를 해봤어요. 이번에 했던 장르는 뭐 처음에 이제 팝락 같은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말하자면 그냥 이제 힙합 장르에다가 이런 락적인 리프를 섞은 그런 크로스오버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프를 우리가 이제 은총 씨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메인 리프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뭐 옥타브도 벌리고 막 이렇게 하나만 한두 것도 없으니까 아예 구조를 좀 깔끔하게 잡자 해서 메인 리프만 이렇게 더블링을 양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옥타브를 이제 뒤쪽에 후반부에 깔고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오른쪽 20으로 여기서 이제 크런치 리듬을 네. 쳤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를 가운데다 놓고요. 그 다음에 클린톤을 하나 덧대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좀 다채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6개 트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더블링을 하느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편곡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시도를 어떤 제한을 두지 마시고 결국에는 아이디어처럼 퍼즐 맞추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또 편곡의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은총 씨가 쳐놓은 것들을 일단 하나씩 전부 다 반주를 묻혀갖고 쭉 들어볼게요. 네. 트리뷰트부터 갈게요. 네. 자, 스튜디오 들어볼게요. 네. 에헤이! 네, 이건 두 번째보다 재밌네요. 이거밖에 기억 안 나겠다 오늘. 에헤이! 이거. 네. 자, 다음번은 마지막 클래식입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뭐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어쨌든 우리 트리뷰트부터 이 클래식까지가 네. 하이 큐가 요만큼 아 맞아요.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 그랬는데 그게 계속 들으면서 들려. 맞아. 그 처음에는 트리뷰트가 생각보다 좋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다가 근데 이게 이렇게 살짝 올라가. 레벨을 와 스튜디오가 뭔가 딱 그 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뭐 저가 라인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깁슨이 원래 좀 비싸니 근데 어쨌든 요 가격대 살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약간 좀 중간이거나 하다가 클래식 가니까 얘를 확 끌렸구나. 그러니까 귀에 이 꽂는 게 이 깡깡깡 꽂는 게 이게 다른 느낌이고 맞아요. 이게 쳤을 때도 그 기타가 점점 무거워지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마지막에 클래식 갔을 때는 그냥 이제 뭔가 약간 스탠다드 거의 끝까지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자, 지금부터 기타만 들은 걸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저희가 순서를 섞어서 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은총 씨의 그 플레이를 기억해서 그걸로 맞추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제 톤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톤만으로 맞출 수 있게 앞부분에 저걸 클린을 빼버리자. 그래 솔로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너무 저기 재미가 없어지나? 듣는 솔로를 재미? 빼버리고 리프로만 비교를 하게 한 다음에 솔로는 마지막에 저희가 따로 모니터 시켜드릴게요.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솔로를 너무 티나게 다르게 줬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가 사실 그것 때문에 티가 많이 날 것 같아. 자, 그럼 바로 테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많이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또 앞에 좀 정체성이 됐었던 클린톤이랑 솔로를 걷어내고 나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긴 그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하나씩 아주 요소요소가 되는 애들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리프가 되겠죠, 리프. 네? 트리뷰트랑 스튜디오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들어볼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있네요. 이게 트리뷰트만 진짜 들었을 때 야 트리뷰트 괜찮다 이랬는데 스튜디오로 넘어가자마자 진짜 아까 은철 씨 얘기한 것처럼 하이가 이렇게 들리는 게 바로 나요. 이게 그러니까 와 뭐, 신기하다 이거. 뭐 대단한 차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기타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뭐 천만 원치 좋아지느냐 뭐 400만 그런 거 아닌데 네. 이건 미세한 차이 때문에 공연장이라든가 녹음 환경에서 그 공간감을 느끼는 아니면 맞아요. 기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데 와 신기하다. 어쨌든 이게 그냥 막 지나가면서 들으면 뭐 그냥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좀 확 나네요. 이런 비교를 할 일이 잘 없다 보니까 그쵸? 이건 저희한테도 진짜 재미있는 일이죠. 그쵸?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혹독한 비교긴 하지만 거의 가격 두 배 차이 나는 트리뷰트와 클래식을 왔다 갔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클래식부터 시작합니다. 네. 확실히 정말 차이가 느껴지는 전체적인 피지컬 차이가 나는 그 뭔가 기타의 레이어가 하나씩 벗겨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쨌든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레이어가 많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인후형 표현으로 늘 말하는 거 재료가 많다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클래식 스튜디오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클래식부터 네. 출발합니다. 아 아,
저는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가 이렇게 이렇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가장 하이가 높은 건 스튜디오 모델이고 그리고 이게 그 트리뷰트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스튜디오는 거기서 이렇게 된 느낌, 클래식은 거기서 다시 이렇게 된 느낌. 그 전체적인 피지컬은 클래식이 제일 좋고 확실하게 하이가 강조돼 있는 건 스튜디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단순히 하이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었네요. 자, 요렇게 또 특징적인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시원한 리프를 원하신다면 스튜디오를 가는 게 굉장히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네. 피지컬 자체를 좀 그 다음 급으로 체급을 올리겠다 하시면은 클래식이 이쪽에서는 확실히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솔로톤을 한 번씩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가장 기대되는 솔로톤 비교입니다. 3단 비교예요. 사실 3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리뷰트랑 그 스튜디오는 픽업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가 나야 되지만 사실 똑같은 픽업을 갖고 있는 기타가 같은 소리가 나지 않죠. 맞아요. 목재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레이드의 차이에서 오는 기분상의 차이라도 있는데 얘네들은 네.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주가 다른 그죠? 연주들이기 때문에 트리뷰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공간계를 굉장히 많이 가려놨기 때문에 네. 스튜디오 들어볼게요. 같은 픽업이에요. 자, 같은 490R인데도 조금 더 하이가 많게 들리는 건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연주기는 하지만 네. 자, 이번에는 클래식 들어볼게요. 클래식은 혼자만 다른 거예요. 픽업이 버벅입니다. 버벅 네. 버벅의 61R 모델입니다. 네. 아예 다른 픽업이네요 그냥. 네, 그냥 다른 정말 네. 좋습니다. 제가 그때 한 줄 평을 주기로는 이제 업소용 레스폴의 시작을 트리뷰트부터라고 봤는데 이제 이 업소용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장사가 되는 업소가 있고 안 되는 업소가 있잖아요. 그 이제 여기서부터가 클래식부터가 맛집용 레스폴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업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긴 한데 맛집은 그래도 한 클래식 정도는 돼야 이제 좀 부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다양하게 모니터를 해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비교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가성비 3대장이 사실 그런 디테일한 차이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몰랐던 부분을 좀 알게 된 게 네. 많아서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트리뷰트, 뭐 스튜디오, 클래식 이런 이미지만 생겨도 이거의 기타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뭐 저는 오늘 또 느낀 것 중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깁슨을 쓰는 데는 이 정도는 사야 된다는 어떤 저만의 약간 그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처음에 그게 좀 깨진 느낌도 납니다. 그러니까 뭐 얘네들도 뭐 지금 예를 들면 트리뷰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냥 내가 어떠한 지점을 잘 찾아서 그 쓰면은 정말 가성비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맞아요. 뭐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레스폴에 굳이 관심 없으신데 이제 요런 타입의 기타에 투자는 해야겠고 근데 그렇다고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하시고 싶지 않은 분들은 또 여기도 답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레스폴이 갖고 싶지 않죠.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또 레스폴을 메인 기타로 쓰고 싶지만 아 근데 나는 이제 뭐 요렇게 막 너무 가격이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면 뭐 그것도 저는 사실 오늘 생각보다는 되게 좀 뭐 형님도 말하면 보람찬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다 수준이 훨씬 기타들이 그 좋아서 되게 좋은 발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은총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한테 있어서 어느 정도 발견의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거를 저가형으로만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죠. 이걸 나중에 이제 사장님이 라인업 짜주실 때 이걸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중에 또 클래식은 거의 이제 스탠다드에 준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퀄리티나 가격도 그러다 보니까 트리뷰트는 너무 체급이 안 맞을 수 있고 오늘 네. 그래도 하이가 되게 낭낭하게 살아있었던 스튜디오 하나, 스탠다드 하나, 커스텀 샵 하나. 좋습니다. 이렇게 레스포를 딱 가격별로 200,
400, 700, 800 뭐 이렇게 해요. 그죠? 비교를 해보면 진짜 이거 개꿀이지. 과연 우리는 뭘 사야 할 것인가? 우리는 돈지랄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게 부러져도 커썸샵인가? 뭐 그런 기준이 그쵸. 나오는 거죠. 어디서부터가 지랄인가? 네, 그렇죠. 단지는 지랄을 한 것인가? 아니면 현명한 구매를 한 현명한 것인가? 현명한 구매를 한 것인가? 요거를 나중에 꼭 200, 400, 800 시리즈 한번. 네. 오, 아주 좋네요. 248. 248 시리즈. 248 시리즈. 사장님 한번 라인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요렇게 모던 컬렉션의 깁슨 USA 가성비 3대장 뭐 같이 비교 리뷰해 봤고요. 다음번 세션 타임즈 때 또 재미있는 장르, 재미있는 네. 라인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깁슨도 이렇게 248하고 나중에 이제 팬더도 248도 한번 해보면 또 재밌겠네요. 재밌겠는데요. 네, 저희도 기대됩니다. 248 시리즈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입니다. 레코딩 타임즈.